지금 가고 있는 거죠? 네. 자, 저 뒤에 네. 맨 꼭대기 있는 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유명한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이에요. 건물이 하나 있어요. 네. 저 건물. 나오네요. 예, 모세 기념교회고 그 기둥 하나 보이죠? 네. 네.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네. 노트뱀을 이탈리아의 조각가가 있어요. 네. 지오반니 판토니라고 하는 네, 그 조각가가 이제 만들어 세워놓은 거예요. 엄청 크네요. 아니, 노트뱀을 네, 무슨 십자가처럼 만들어놨네요. 오. 네. 뱀 모양을 십자가처럼. 십자가처럼 이렇게. 네. 아니, 보이지 않나요? 이제 그렇게. 예,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으리라. 네. 나으리라. 근데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뱀을 쳐다보면 낫게 했을까? 그러게요. 자, 오늘 이제 시간도 다 돼가죠. 예. 마지막 아까 우리 원구 씨가 오늘은 그 십자가 왔다. 예.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면서 자, 요한복음. 네네네. 요한복음. 신약으로 가죠. 3장 14절. 요한복음 3장 14절. 3장 14절.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. 자, 모세의 노뱀을 뭘로 말씀하고 계세요? 인자.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여기 모든 해답이 다 있어요.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. 여기는 치료받았다고 그랬잖아요. 죽을 수밖에 없잖아. 근데 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뱀을 봤을 때에 나왔단 말이야. 예. 근데 그 뱀이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치거든.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게 네네네. 믿어집니까? 이해가 안 되잖아. 그렇죠. 그러나 그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 대신 구세주로 믿으면 이해가 안 돼도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치료돼서 나았던 것처럼 네.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. 이러한 깊은 뜻이 여기 있어요.